네,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예. 예, 하루하루 열심히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국정조사특위위원으로 지금 임명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예, 24일부터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가 발동이 돼서요. 네. 그날 기점으로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45일 기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 네. 지금 일주일이 벌써 지나서 37일 정도 아휴. 남았어요. 38일. 예. 이게 너무 시간이 적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활동을 시작되시는 거죠.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자료권이라든가 뭐 기관에서 뭐 기본적인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요. 예, 지금은 예비조사 사전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분을 부를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은 결국에는 현장 그 점검이나 업무 보고나 인사청문회는 횟수와 시기를 여야가 협의하게 돼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 예산이 타결이 된 이후에 진행을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는 만큼 네. 앞으로 또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언제 늦게 타결되면 어떡해요, 이거? 12월 2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네. 타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본회의가 1일, 2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네. 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파행이나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랬을 때 국민들한테 원성과 여론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예결위도 들어가 계시죠? 예, 예결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예결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예,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돌변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윤심 예산 그리고 축구장 감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용산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 안 하면 우리는 뭐 협상할 수 없다라는 명분인데요. 예. 실제로는 예산 심의의 시기가 되면은 여당이 오히려 설득을 하고 야당이 협상을 해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요. 지금 정부 여당의 모습은 상당히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네. 정말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회에서 야당 기능을 인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국정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지지도로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2일이 본래의 법정 기한일이지만 좀 연장되면 12월 9일까지는 어떻게든지 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걱정되는 거는 아니 그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과거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90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갔잖아요.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활동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거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네. 시기에 있어서는 착수를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그 국정조사 계획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만큼 또 명분이 더 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한 횟수랑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이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실, 상황실,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 네. 총리실과 그다음에 행안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수본이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부터 윗선부터의 집중적인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특위에서 하셔야 될 민주당의 입장도 있을 테고요. 신현님이 또 맡으신 부분도 있을 텐데, 신현님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런 걸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날 10월 29일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찰, 소방, 그리고 응급 의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네.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10월 29일 그밤 사이에 대통령이 7번의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시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압사? 뇌진탕이겠지라는 유체이탈의 화법을 구사하셨어요. 과연 제대로 대통령실이 그날 밤의 상황을 인지하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왜 10월 29일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할로윈 데이 때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그날의 대검이나 여러 마약 수사에 대한 부분, 용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남동 관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경찰 기동대 병력이 오히려 불필요한 데 쏠린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그날의 현장에서의 CCTV 무전 녹취록 그리고 바디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수사를 빌미로 해서 정보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한세 가지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밤새 무슨 새벽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는데 그 사진도 하여튼 뭐 인터넷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진도 조작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사안보를 받았다면 뇌진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런 거는 대통령실의 상황실의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사안보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딴 데가 있는데 사진을 조작한 것인지 뭐 이러한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나요, 의원님? 그날의 상황실의 역할,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실시간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보고를 받아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된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통해서 질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제가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왜 대통령이 다음날 뇌진탕 발언을 하셨느냐라고 질의했을 때그 누구도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진위를 파악을 안 했더라고요.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총리 또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믿기 어렵다라고 발언하신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마약 수사도 얘기하셨는데요. 마약 수사가 지금 대검 마약 부서장만 지금 대상이 돼 있죠. 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네, 대역의 마약 담당 부서장을 예를 들면 국정조사에서 호출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 이런 또 국민의힘에서도 실제로 TF팀까지 만들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태원 압사 참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관련성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게 저희의 책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검이 마약과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실제 그 법무부와 대검에서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경찰과 기동대가 투입이 됐는지 그런 성과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앞으로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대검의 관계자들 그리고 업무 보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의 다른 업무의 방기가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꼭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무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관계없습니까? 국정조사 진행하는데. 예, 처음에 저희가 여야 합의할 때 사실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호처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했었는데요. 대검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검을 통해서 또 법무부의 역할까지도 파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기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그럼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연관성이 나타나면.
지금으로서는 증인 출석에 있어서의 예외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저희는 윗선의 수사들이 지금 명확하게 특수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총리 그리고 장관들 이런 분들부터 오셔서 명확하게 네. 소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 경호처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병력이 이 과다하게 대통령실만 경호하는 바람에 이태원 할로윈 데이 날 제대로 병력이 배치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점들도 어떻게 따져보실 생각인가요? 국정조사에서, 의원님. 저희가 일부 무전 현재 경찰의 녹취록을 들여다보았더니 네. 현장에서는 기동대 요청들을 꽤 일찍 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9시경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원과 투입이 안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 병력이 왜 그날의 집회 시위에는 그리고 용산 그리고 관저에는 이렇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새 전환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묻다 보면 네. 그날의 경찰의 기동 병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투입했고 실제로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그 경찰과 그 윗선에서의 소통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다 보면 네. 연관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 가정을 하고 사실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선은 사실관계 명확히 할수 있는 우선은 큰 틀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검토를 하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 그렇죠.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네. 강제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특수본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특검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하고 뭐 뭡니까 탄핵 문제 이런 부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만약 해임 건의안을 내면은 국정조사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오늘 정리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오전 오후 상황의 진행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우선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처음에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유족분들의 기자회견과 발언이 큰 영향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큰 대형 재난에 있어서 여당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당으로서의 책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국정조사의 위원으로까지 그리고 첫 번째 회의도 열린 마당에 지금 발뺌을 하거나 뭐 예산을 핑계로 또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핑계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성 없이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국정조사에 협조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회피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핑계를 계속 만들어대고 있는 모습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야당 3당이 네. 힘을 합쳐서 국정조사를 충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최선의 저희 국정특위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 진짜 안 들어온다. 그래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됐으니까요.
통과되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일정이나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국정조사에 회피를 하는 모습,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는 또 네. 일정 부분에 명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국정조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할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윤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어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한 필요성이 여당 내부에서도 있다라는 대통령 관계자의 보고에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버럭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일방 통행 독주하려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네. 지난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재난에 대하는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주변에 쓴소리 듣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정말 국민들 두려워하면서 무엇이 정말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조사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님 그 유가족 문제 좀 얘기할까요?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한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혹은 증언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뭐 청문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유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섯 가지 조항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 우리 특위가 구성되면서 아마 그분들께서 만남을 요청하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제대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유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네. 저희가 국정조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지난 한 달간 네. 정부의 정말 진솔한 사과도 없었고, 네. 제대로 된 조사나 아니면 유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 체계 마련이나 유가족들이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매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질타가 있는 만큼 네. 정부도 진솔하게 이제는 그분들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유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 또 밝혀야 되는 부분 그거 좀 아닐까라는 밝혀주세요, 정말. 공무원들이 뭐, 명단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죠. 그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그렇게 그런 했는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네. 사건 당일에 그 시신 안구도 분산 배치했던 것들의 정말 정당성은 있는지에 대한 필요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라고 거짓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예결위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미 유가족분들은 이상민 장관의 마음속에서는 파면되지 않았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이미 저버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대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정리할까 합니다. 네. 예, 지난 한 달이 지난 동안 정말 이런 대형 대한민국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저도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길을 걷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도가 있지만
시스템은 있지만 그게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현재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도 물으면서 국조특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더더욱이 재난의료,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의료인으로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대안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후속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파이팅 하시고요. 예,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조사특위위원이신 신현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